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한국영화아카데미 정규과정 42기 입시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임아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계속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한국영화의 미래, 카파 예비 입학생 분들에게 내년도 정규과정 입시를 설명하고 또 카파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카파는 인재를 미리 만나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끝까지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또 필요하신 답변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을 먼저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보이시진 않겠지만, 카파의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다 줌으로 참석해주고 계시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여기는 부산 광안리에 있는 카파 소극장에 있는데요. 여기에 원장님,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저희 교학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호명을 하면 직접 소개해 주시고 또 인사도 해 주시면서 말씀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근식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 조근식입니다. 네, 저희가 매해 입시설명회를 했었고, 때로는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때로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역시 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카파 입시를 준비하는 데 의미 있고 도움이 많이 되고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은 노동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과 전임 교수 노동석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 신하가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출 전공 전임 교수 신아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최주영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촬영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최주영이라고 합니다. 많은 젊은 분들의 지원을 고대하며, 예, 추후 또 계속 많은 안내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김지연 교수님.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전공 전임 김지연입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는 아니고요. 감기 몸살이 걸려서 마스크를 낀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윤상호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프로듀싱 전공 전임 교수 윤상호입니다. 네, 활발한 재미있는 분위기의 어떤 입시 설명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전공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음 유승환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정규 과정 담당자 유승환입니다. 사운드 과정의 도우미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이렇게 소리가 혹시 잘안 들리거나 하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렇게 이제 지금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교수님과 또 교학처 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화면 너머에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질의응답은 선생님들께서 공통으로 해주시면서 또 전공에 대해서는 또그 맡아서 해주실 텐데 사운드 전공의 경우에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교학처에서도 또 적극 답변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자, 카파가 찾는 인재,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게 되나요? 원장님, 이 부분을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파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지, 어떠한 사람을 찾고 있는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5년 입학을 기다리는 현 시점 기준으로.
네, 뭐 저희 카파와 함께 할수 있는 사람, 저희 카파가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한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고 그 호기심으로 세상을 더 넓게 보려고 하고 멀리 보려고 하고 깊게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뭔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르게 보게 되다 보니 자신만의 이야기가 생기고 그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저희 카파와 함께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정말 영화를 꼭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이 굉장히 절실한 사람. 그래서 영화를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로 삼고 싶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저희 카파에 들어올 수 있고 함께 할수 있고 또 카파의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함께 하면서 뭔가 자신의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 사람, 영화를 평생 동반자로 가져갈 분들이 많이 지원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점잘 유념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25학년도 모집 요강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걸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짚어보면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볼 텐데, 유승환 과장님, 네, 전형 일정 제출 서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주요 사항 위주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 과정은 연출, 촬영, 프로듀싱, 애니메이션, 사운드 총 5개 전공이 있으며 전공별로 4명에서 10명까지 총 30명 내로 선별 예정입니다.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을 기본으로 진행하며 전공별로 일부 세부 내용이 상이합니다. 연출 전공이 가장 빠르게 입시를 시작하게 되고요. 촬영, 프로듀싱, 애니메이션, 사운드가 이어 진행됩니다. 다만 전체 전공의 최종 합격자는 12월 17일경에 한꺼번에 발표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연출 전공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서 접수이며 10월 말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11월 9일 필기 시험 후 11월 25일경 2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차 면접과 실기시험이 모두 치러질 예정이므로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실기시험은 올해 도입된 평가로 이후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촬영, 프로듀싱, 애니메이션 전공은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1월 20일경 1차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2차 시험은 11월 30일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때 프로듀싱 전공은 구술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2차 합격자는 12월 4일경 발표 예정입니다. 3차 면접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운드 전공의 1차 정형일은 나머지 전공하고 동일하게 진행되는데요. 다만 2차, 3차가 12월 9일 같은 날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각 단계별 합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원서 접수 관련한 한 가지 당부 드리면은 마감 시간은 각 전공별 마감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에 파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시간 이후 접수하시는 경우 구제가 불가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서 접수의 마감 기한은 5시입니다. 오후 5시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다 미리미리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늦으면 소용없다.
일정 준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자격 요건이랑 제출 서류도 좀 간략하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카파는 국적, 학력, 연령 등 일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졸업 후 산업에서 바로 활동하는 인재를 찾고 있는 만큼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면제 대상이어야 하고요. 또한 타 학교 학적 보유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유념 바랍니다. 또한 제출 서류는 각 전공별로 상의하고 일부 전공은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으니 반드시 잘 체크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각 전공 교수님들께 내년도에 입시의 변화 사항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연출, 촬영, 프로듀싱, 애니메이션, 사운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가 교수님, 25년 연출 전공 입시에 달라진 부분이 무엇일까요? 네, 작년까지는 1차, 2차가 그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이었고 3차가 면접이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3차 면접에 그 장면 연출 실기 시험이 새로 생기게 되었고요. 장면 연출 실기 시험은 지원자께서 오시면 저희 학교에서 그 장면을 연출한 시나리오와 그다음에 배우들 그리고 그걸 기자재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 그 당일날 그 주어진 대본을 보시고 저희 학교에서 준비한 장소에 오셔서 그 장면을 연출하시는 과정을 이제 저희 심사위원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연출하시기 전에 본인이 이 장면을 어떻게 지금 구상을 했고 연출을 할 것이다라는 거를 짧게 발표를 해주시면 되고요. 실기 시험은 한 2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이고 실기 시험 이후에는 1시간 정도 1차, 2차, 3차 전반에 걸친 어떤 그 지점들에 대해서 지원자에게 심사위원들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기로는 실기 시험을 보고 또그 결과를 토대로 면접까지 이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실기 시험이라니 지금 연출 전공 지원 준비하신 분들이 약간 동공지진 이렇게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할지 좀 떨릴 것 같아요. 노동석 교수님,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또이 평가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자질이 평가받게 되는 건지 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을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 장면 실습이라는 실기 시험을 추가한 이유는 지원자 한명한 명을 더 그만큼 저희가 공들여서 지켜보고 그의 가능성을 평가해 보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선발하겠다라는 저희 나름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고 저희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시나리오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자기가 시각 언어를 구성하고 장면을 만들어내는가. 또더 나아가서 배우들과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현장을 이끌어가는가. 어떻게 보면 연출가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 실습을 통해서 저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동석 교수님께서 그 새로 생긴 장면 연출 실기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잘 모두들 기억을 할 테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꿀팁을 한 가지 주신다. 이번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아니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좋겠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영화적 지식을 평가하거나 어떤 테크닉, 기술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감독이라는 미래의 감독들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 호기심, 또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될것 같고 부탁하건대 특별히 이렇게 큰 긴장 없이 편안하게 본인이 평소 영화를 만들 때그 느낌 그대로 와서 편하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촬영 전공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최주연 교수님, 25년 촬영 전공 입시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 펜이 느려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뭐 영화를 한편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촬영적인 관점으로 분석해서 필답을 하는 보사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시나리오를 읽고 그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촬영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것도 역시 필답 보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제어를 받아서 야외로 나가서 사진을 촬영해 오는 이세 가지로 2차 전형을 준비했었는데요. 2차 전형을 그렇게 세 개를 하다 보니 세 보사 제 전형 방식이 모두 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그러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좀 충분히 시간을 못 쓰고 있다라는 판단을 이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를 빼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마지막에 사진 촬영하는 시간을 뺐습니다. 그래서 영화와 시나리오를 보고 분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촬영 계획을 필답으로 제출하는 그 시간을 좀더 확장시켰고요. 그래서 뭐 시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촬영적인 분석을 쓰는 시간이 60분에서 90분으로 늘었고요. 그 시나리오를 읽고 그 촬영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는 시간을 60분에서 180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겠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막상 오셔서 시나리오를 읽고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3시간도 되게 짧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더 자신이 생각이나 계획을 잘 표현할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게 전년과 올해 고사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로 촬영하는 부분은 줄지만 이제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런 필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 이제 요게 취지였던 거네요. 하지만 또 한켠 필기 시험을 뭔가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할것 같다라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뭐 이게 수능도 아니고 뭘 외워 갖고 올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뭐 작업을 하실 때 어쨌거나 포트폴리오를 한편 이상은 내야 되는 거잖아요. 단한 편이라도 작업을 해 보셨을 테니 그 촬영을 그때 한 편을 했었을 때 그때 후회되는 부분들, 내가 촬영을 어떤 식으로 계획했으면 좋았겠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분석하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동시에 늘 영화를 보시고 뭐 시리즈를 보시잖아요. 아, 저 작품은 이런 면에서 촬영이 좋았구나라는 걸늘 복기하고 사는 거죠. 저희네 일상이 그렇잖아요. 그냥 뭐 시네필처럼 아 재밌다라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걸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사람이 촬영한,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에 대해서도 아 이렇게 하니 이러한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걸늘 복기하는 거죠. 네, 그냥 여러분들의 일상 자체가, 하루하루 자체가 쌓인 게 여러분들의 어떤 입시 준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어서 프로듀싱 전공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성호 교수님, 25년 입시에 어떤 변화된 부분 또는 짚어볼 부분을 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작년과 달라진 부분은 크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자기소개서 외에 단편 영화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올해는 단편 기획안을 처음에 지원 서류로 제출하게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조금 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해 새롭게 단편 영화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하게 된 이유는 그 지금 일반적으로 프로듀서가 갖춰야 될 다양한 역량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프로듀서가 자신의 어떤 영화적 비전이 담긴 기획력을 갖춘 프로듀서가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저희 카파의 프로듀싱 전공도 이런 기획력에 대한 포커싱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시면 일련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그 기획력을 갖춘 제작자, 프로듀서가 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양성이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일단 올해 처음으로 단편 영화 기획안을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전공, 비전공을 떠나서 영화에 대한 관심, 영화에 대한 상상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어떤 개성과 영화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획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별도의 특별한 준비나 뭐 그런 것들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원자들의 어떤 개성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단편 영화 기획안을 한번 제출을 하는 걸로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단편 영화 기획안을 따라서 영화를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카파 정규의 과정 중에 하나가 프로듀서 과정에 있는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기획한 것을 가지고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실습까지 하는 그러한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 이외에도 또 마찬가지로 단편이 아니라 나는 장편을 한번 기획해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또 커리큘럼이 또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시기가 되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했었던 또 다른 새로운 기획들을 어느 정도 완성시키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또는 그 말로 피칭도 할수 있는 교육도 저희가 이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량은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증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 그러면 네. 풀어주신 전공으로 카파인이 된다 하면 이거를 익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영화아카데미 프로듀싱 전공 과정을 통해서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론 수업부터 팀 멘토링을 통한 실습까지 이 모든 과정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졸업 후에는 현장에 바로 곧 투입될 수 있는 실무형 스텝으로 성장이 될 것입니다. 스케줄이 다소 빽빽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장편 기획 개발 과정에서는 업계 전문가로부터 일대일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제 장편 영화 제작까지 가능한 아이템을 개발하게 되는 과정을 배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뿐만 아니라 프로듀싱 이외에도 동기들과 함께 다양한 기술 분야를 공부하며 영화 업계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1대1 멘토링과 크리틱을 통해 밀착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애니메이션 전공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전공은 유난히 또 다재다능한 여러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금 어떤 경험과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애니메이션 전공 역시 다른 타 전공과 동일하게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어떤 작품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할 줄 알고 쓸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애니메이션 전공 하면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글쓰기, 말하기, 그리고 그걸 표현하기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그 재능이 잘 발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좀 뭐랄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나리오를 쓸수 있는 능력입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함양시켜 줄수 있는 능력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가 꼭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전공자든 비전공자이든 그게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박재범 교수님, 그 애니메이션 비전공자더라도
지원을 할수 있고 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럼요. 아카데미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장벽이 없다라는 것 같은데요. 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점이 네, 애니메이션 전공도 동일하니까요. 대신 아카데미 내에서 애니메이션 전공 내에서 어떤 특정한 툴을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수업이 강조되어 있진 않아요. 애니메이션 연출자를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기법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툴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진다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입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운드 전공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생겨서 지금 계속 같이 다른 전공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전공인데요. 유승환 과장님, 사운드 전공의 입시에 관련해서 주요 포인트 좀 팍팍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사운드 전공은 2차 실기 시험 그리고 3차 면접을 같은 날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기 시험은 주로 그 사운드 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간단한 클립에 사운드 편집하는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면접은 사운드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사운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게 되고요. 카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뭐각 전공들 그 학생들하고 모여서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그 협업하는 능력과 기술 역량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운드 전공도 기본 툴을 가르쳐 주는 곳은 아니고, 그 가지고 있는 역량을 더 심화시켜서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25학년도 정규과정 42기 입시의 어떤 변화 내지는 그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어서 할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조금 사전 질의로 여러분들이 어떤 점들을 궁금해하시는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몇 공통된 질문 위주로 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몇몇 질문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공통적으로 해당할 것 같은데요. 저희 한국영화 아카데미 지원 서류 중에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기소개서. 도대체 자기소개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형식에 구애가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석 교수님,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연출과 같은 경우에 자기소개서가 10페이지인데 사실 적은 분량은 절대 아니죠. 그 본인에 대한 한편의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나를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해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의 영화 지식이나 경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솔직 담백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그긴 시간 동안 어떤 영화에 대한 준비를 해 왔는지 그리고 영화에 대한 어떤 애정을 갖고 있고 어떤 절실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아마 저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럼 혹시 시나리오처럼 써도 되나요? 네, 형식은 뭐 어떤 형식이든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창작자의 개성이 담긴 그 사람만의 어떤 고유한 특질, 특성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 지금 뭐 방금 언급해 주신 뭐 시나리오 형식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다들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자기소개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형식이 정말 독창적인가, 새로운가 이런 지점들이 사실 저희한테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히 하면 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점에 좀 방점을 찍고 자소서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쩌면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걸 고민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네. 그럼 최주영 교수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각 전공별로 다 답변을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입시가 한뭐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전공도 있고, 한한 달가량 정도 남은 전공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공부하고, 어떤 걸 연습을 해야 한다면 그게 무엇일지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는 관종들을 사랑합니다. 입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알리고 뽐낸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연예인을 뽑거나 개그맨을 뽑는 건 아니기에 내적 관종들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뭐 아카데미 지금 뭐 재학생들이거나 이미 졸업한 많은 친구들이 뭐다 영상, 영화 관련 학과 출신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문과 이과도 있고 고졸 출신도 있고 뭐 학력 뭐 아무 상관없이 내적 관종기가 가득한 친구들이 모듭니다. 자, 뭐 기술적 완성도라는 게 있다. 영어 언어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가 있다. 그것도 굉장한 장점이겠죠. 근데 꼭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세상에 대한 고유한 자신의 시선이 있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라고 하지만 내 취향을 유독히 자극시키는 집중된 하나의 어떤 취향들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그럼 고민하게 되잖아요. 뭐그 고민 자체가 어떠한 울림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저희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뭘막 준비해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주네? 그 답답한 마음을 여기 지원하셔서 토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아주 크게 관심 갖게 될 겁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예, 지원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콕 집어 윤상호 교수님, 당장 제1차 관문이 서류 심사잖아요. 각 전공별로 지원 서류가 조금 다르기는 하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또 메리트가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콕 집어서 할수 있는 메리트는 뭐 이렇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원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게 지원자들이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보면서 당연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궁금함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이 개성이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협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올해에는 지원을 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상이 뭘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지원하시는 분들은 좀 가감 없이 또 자기의 어떤 개성 또는 또 어떤 뭐 앞서서 이제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 어떤 삶에 대한 태도, 꼭 전공 비전공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네, 솔직담백하게 정리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소개서를 읽는 사람들이 뭔가 좀 저는 이런 입체적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그 느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김지원 교수님, 네, 저희 정규 과정에서는 또
그 실습 작품 말고 또 졸업 작품을 하반기 내내 찍게 되잖아요. 그 맞습니다. 졸업 작품은 실제로 그럼 언제 촬영을 하는지, 뭐 시나리오의 계절감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나리오에서 그 계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카파에서 가장 중요한 건그 영화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졸업작품 촬영은 보통 학사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주로 가을 학기 후반, 즉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촬영 시기는 학교의 제작 일정뿐만 아니라 학기 중 강의와 워크숍 일정들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기는 조금 변동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담아들 이야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수님들하고 최적의 타이밍을 잡게 될 것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연출 전공에 대해서 질의가 온것 중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석 교수님, 그 지금 저희 지원 서류 중에 하나가 이제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를 이제 두편 정도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이건 각색을 기존 연출작을 혹시 각색해서 제출하는 것도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 이외에 캐릭터나 시놉시스를 따로 설명을 해도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이미 완성된 작품을 다시 각색해서 시나리오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시나리오의 분량은 시나리오 본문이 15페이지 이내인 거고 거기에 첨가돼서 첨부해서 캐릭터 소개라든가 뭐 시놉시스 같은 것들을 더불어 첨부하는 것은 뭐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각각 두편 각각 15매 그 기준을 지켜서 해야 하고 네. 시놉시스나 캐릭터 설명은 별 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네, 그러면 그 이외에는 따로 형식이 있거나 한 거는 아니죠? 예, 저희가 이제 그 공고에 나간 뭐 자간이나 포인트 뭐 이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그외 형식은 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또 연출 전공에서 받는 서류 중에 하나가 그 제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본인이 연출한 5분 이상의 영상물을 두편 이내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럼 한편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교수님? 네, 한 편은 필수이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고, 뭐두편 이내로 지금 제출해야 된다고 공고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이상을 또 제출을 한다 이런 것도 괜찮은 건가요? 괜찮기는 하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첫 번째로 제출하신 한 편이 가장 높은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그 웹드라마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혹시 그 저희가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그한 편을 웹드라마 여러 개를 묶어서 한 편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도 되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뭐 21분 길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작이다 보면 그 짧은 단편들끼리의 어떤 연관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량보다 어쩌면 그 안에서 연관이 있는 어떤 한 편이라고 하면 그게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혹시 그 영상 안에 본인이 직접 연출하지 않은 그런 촬영하지 않은 거를 출처를 제시해서 삽입을 해서 넣는다. 이런 거는 가능할까요? 네, 그거는 가능한데 솔직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그 직접 지원자 본인이 연출한 어떤 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거를 제시하는 건 괜찮지만 그 분량이 많다면 아무래도 좀 불이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애니메이션에 관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이제 전공자도 비전공자도 다 가능하다. 다만 어떤 제작 기법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익히고 오는 것을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와서 애니메이션도 되게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있을 텐데 어떤 툴을 쓰게 되는 거고 또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일단 우선 수업은
철저히 제작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실습작의 경우에는 3분 내외의 단편을 이제 동기들과 팀을 이뤄서 제작을 해보면서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공동 창작의 영역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동시에 입학했을 때 자신이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졸업작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졸업작품 워크샵 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수업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령 기획과 시나리오에 대한 그런 콜로키움, 계속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 가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토리보드와 애니메틱,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이미지와 영상을 다루는 연출 워크숍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사운드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운드는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이제 또 담당 교수님들은 어떤 분들이신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승원 과장님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영화 사운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배우게 되는데요. 동시 녹음, 폴리,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그리고 믹싱, 그리고 이론까지 해서 전체적인 과정을 다 배우게 되고 각 분야별로 베테랑 전문가 분들을 강사로 초빙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저희가 사전질의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는 걸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 혹시나 이제 미처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저희가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추후에 카파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또 오늘 저희 설명 주신 부분들을 듣다 보니 궁금하신 점들이 있어서 또 현장에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지금 현장에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먼저 저희 채팅창에 이 부분을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호명을 할 테니 그때 이제 직접 한번 질의를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질의를 지금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을 하기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조금 남겨 그 본인의 그 성함을 실명으로 좀 해주시면 저희가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변동 사항이요. 채팅창이 아니라 그 Q&A 버튼이 있습니다. Q&A 버튼을 누르셔서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다시 정정합니다. 네, Q&A 버튼을 누르고 질문을 작성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질문은 제가 여기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질문 주신 게 있는데요. 단편 시나리오를 하나는 다 썼는데 미완이어서 혹시 트리트먼트로 제출을 해도 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상훈 님이신데요. 네. 직접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손 흔들기 기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러면 사운드를 온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그 양식상으로는 단편 시나리오 두 개를 제출하라는 걸 알고 있어서 하나는 다 썼는데 하나는 트리트먼트까지 못 써서 혹시 그렇게 제출해도 될까요?
사실 저희는 시나리오 두개 제출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트리트먼트가 있으면 시나리오 작성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시나리오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방식으로 하니까 약간 보이는 라디오 같네요. 네. 네. 다음 또 질문이 있는데 이하영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손 흔들기로 마찬가지로 좀 직접 그 질의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면 연출 시험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하영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장면 연출 실기 시험 관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현장에서 촬영 조명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따로 오퍼레이팅 해주시는 분이 계신지,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촬영 전에 논의를 거칠 수 있는지, 또뭐 핸드헬드나 발리 같은 무빙 샷도 포함해서 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시험 당일날 저희가 1시간 전에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할 예정인데 그때 사용하게 될 카메라도 미리 여러분들이 전달해서 작동법을 숙지시켜 드릴 예정이고 저희 평가 대상 중에 기술적인 부분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제 현장에서 촬영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전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씬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 씬을 어떤 식으로 콘티를 짜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제 저희 심사하시는 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피칭하는 시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제 평가의 한 부분이 될것 같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함께 작업하게 될 배우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현장을 이끌어 가는지, 그 과정 자체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럼 촬영 같은 부분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하면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내이기 때문에 많은 컷을 쇼트를 찍을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씬 자체를 어떤 식으로 찍겠다. 그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구상한 머릿속에 있는 그 장면 구성에 대한 그 자체가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요즘에 핫한 부분이죠. 네, AI에 관련한 질문인데 이재환님, 네, 요것도 한번 직접 질문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그 연출 전공에서 영상 포트폴리오 두 편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영상 포트폴리오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물을 제출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일부분을 사용한 것도 안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생성형 AI에 관련된 것은 저희 카파도 굉장히 고민하는 지점이고 내년부터 교육 과정에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EP 전형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영화 전편을 생성형 AI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고 다만 그 영화 전편의 일부로서 그 부분을 AI를 통해서 작성했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표기해 주시면 사전에 그 부분 저희가 고려해서 아마 심사에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답변이 아, 네. 되셨습니다. 그 음소거 해제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일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일부분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음성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를 일부분이라고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지금 그 재학생들 중에도 실습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은 너무 그큰 비용이 들어가서 그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촬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되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의 세계를 어떤 묘사를 하고 싶다라든가, 혹은 뭐어 엄청 커다란 특별히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크리처를 만들고 싶은데 그것을 일일이 돈을 두고 그래픽 작업을 할수 없으니 AI를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이 뚜렷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다만 제작비나 뭐 이런 것들이 한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는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작품을 평가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장지호님께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지호님, 좀 직접 질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애니메이션 포트폴리오 경우에 작품 수 제한이나 분량 제한이 따로 정해지거나 아니면 좀 적정한 분량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2차 필기 시험에 대해서인데, 이때 어떤 걸 주로 보시고 어떻게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분량의 경우에 제출할 때 분량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오히려 분량을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작품 수와 분량을 물어보신 거 보니까 한편 이상을 제작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시그널인 것 같고, 대신 요즘에는 단편 외에 뭐 쇼폼이나 여러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런 쇼폼의 경우에는 최대한 좀 묶어서 한 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릴을 만든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 애니메이션 전공은 첫 번째 시간에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신의 그 생각과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을 적는 시간이 있어요. 약 1시간 정도이고, 그리고 이후에 트리트먼 이후에 자기가 주제가 정해진 것들에 한해서 트리트먼트를 작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내에서 줄거리와 이야기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보드를 간략하게 만드는 것까지가 시험의 필기 시험의 내용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그 글을 집요하게 어디까지 쓸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어떤 이미지들을 구현하고 상상했는지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이 있는데요. 한민경님께서 단편 시나리오 두 편을 평가자가 어떻게 보는 건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한번 질문을 직접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민경님? 네, 이 부분은 그럼 그냥 직접 선생님들이 한번 질의 주셨으니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본인이 제출한 게 이제 선생님들이 한 지원자가 이두 편을 제출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 보느냐라는 이유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알고 보고요. 저희가 전달받을 때그 지원자님이 제출하신 재료를 모두 봤습니다, 한 번에. 그래서
지원자님이 저희가 두 편의 시나리오를 제출하셨으면 하는 것도 지원자님께서 어떤 세계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좀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지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또 다음 질문을 하나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연출 그 포트폴리오에 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구지윤님, 네, 직접 한번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아, 네, 그 포트폴리오 제출 기준 공지사항을 확인했을 때 완성일 기준으로 제작된 지 3년 이내 작품을 받으신다고 하셔서 그렇다면 혹시 3년보다 더 전에 지금 찍은 작품을 최근에 후반 작업을 다시 재편집을 해서 내는 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3년이라고 좀 이렇게 명시를 한 거는 최근에 지원자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가가 궁금하기 때문에 3년 이전의 작품은 안될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아마 이번에 처음 생긴 그 연출 실기 시험이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요. 골드 브론즈 실버님. 저희가 실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하셨네요. 뭐 추정을 네. 네. 골드 브론즈 실버님. 네, 한번 직접 질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답변이 사실 된것 같아가지고요. 그 실기시험 볼때 카메라로 찍는지 아니면 연기 연출만 보는지 그게 좀 궁금했는데 아까 그 답변에서 사실 대답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딱 이번 질문 받고 딱한 개만 더 받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질문은 정님이신데요.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인데 한번 직접 또 상세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님, 네, 질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 카파에 이제 서류로 전달하는 포트폴리오 그 단편을 제가 제출을 하고 싶은데 그좀 약간 제 의도 같은 막 로그라인이나 뭐 시놉시스 같은 것도 따로 그 제공해도 상관이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 원서 접수하실 때 서류에 그런 것들을 적는 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그 네, 조금 더 설명을 감사합니다. 주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질문 의도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신 바탕에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나 혹은 이제 포트폴리오 작품을 혹여라도 제대로 봐주실까 평가위원들이 그런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 지원자분들이 제출한 모든 서류 하나하나를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다른 평가위원분들이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공들여서 한명한명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거 하나는 저희가 자부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혹시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약간 제가 연출을 의도했던 좀그 시네마틱 그래머 같은 것도 설명을 써도 상관이 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님, 네. 이용수님 직접 그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전공이 아닌 경우에도 이제 지원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용수님, 안녕하세요. 저 이용수라고 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연출 전공 지원하려고 하는데 혹시 학부에서 영화 관련된 과를 안 나왔어도 그런 학생들에게 슬롯이 있는지랑 그리고 3차 장면에 3차 시험에 이번에 추가된 그 장면 연출 시험에 시나리오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영화과 전공이 아니셔도 당연히 가능하고, 저희는 모든 어떤 분들에게 어떤 관문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영화를 사랑하시고, 내가 평생 정말 영화와 함께 가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저희들은 만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장면 시험은, 길지 않습니다. A4 이내가 될것 같습니다. A4 한장 이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한 개만 더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세요. 네, 그 2차 시험에서 그 작품 분석 그 시간대는 이렇게 영화를 관람한 후에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한 질문을 갖고 뭐 어떤 그런 에세이 같은 걸 쓰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질문을 갖고 뭐 영화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를 답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단편 영화를 보시게 될 거고, 질문 그 문항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고, 사실은 어떤 그 해석적인 것 질문도 있고, 기술적인 질문도 있고, 연출자의 의도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있고, 한 10개 안팎 이내의 어떤 질문이 주어지게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질문 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현장에서 질의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또 오늘 다 미처 못다한 이야기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니 그쪽이나 아니면 저희 SNS 통해서 질의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짧지만 말씀을 주고받으며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앞날에 대한 기대, 앞날에 대한 고민, 여러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쨌든 저희 한국영화아카데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것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 한국영화아카데미는 입시의 시작서부터 교육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합격 여부를 떠나서 아마 한국영화아카데미에 입시를 치르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공부가 될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주저 마시고 도전하시고 한번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입시를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많은 어떤 의미와 생각을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저없이 도전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카파는 84년도에 설립되어서 어느새 40살이 넘었습니다. 네, 콘텐츠 산업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많은 혼란스러운 지점들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있고 또 카파는 계속해서 한국 영화 영상의 미래 인재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카파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한테 어떤 동기부여 또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작은 힘을 되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바라고 저희도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학년도 한국영화아카데미 정규과정 42기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